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이탑을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른 한돌세 즈음하여 7월 26일 우이탑을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화환 진종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됐습니다. 화환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는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중 두 나라 인민이 한 전호에서 상사고락을 같이 하며 쟁취한 승리의 7.27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인류사적 대승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미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 침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 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 지원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 위병대의 분열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우이탑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승사에 고여진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군공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금별의 위훈으로 간직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효련종 유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이 열사들의 영생의 넋과 더불어 굳건히 계승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